1984년생 동갑내기 절친 유연석 배우와 손호준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을 보시죠. 우선 유연석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수리남은 전세계 누적 1억 3,035만 시간을 달성합니다. 참고로 최고 시청률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9위는 최고 시청률 3.6%, 넷플릭스 1억 3,190만 시간의 사랑에 이해. 8위는 최고 시청률 4.1%의 운수 오진날. 7위는 최고 시청률 8.8%의 맨도롱 또똣. 6위는 최고 시청률 10.4%의 응답하라 1994. 5위는 최고 시청률 14.1%, 넷플릭스 8천만 시간의 슬기로운 의사생활 2. 4위는 최고 시청률 14.1%, 넷플릭스 8,460만 시간의 슬기로운 의사생활. 3위는 최고 시청률 18.1%, 넷플릭스 8,110만 시간의 미스터 션샤인. 2위는 최고 시청률 19.5%의 국가에서. 1위는 최고 시청률 27.6%의 낭만 닥터 김사부입니다. 다음은 손호준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 10위는 최고 시청률 2.2%, 넷플릭스 전세계 누적 1,600만 시간을 기록한 우리 사랑했을까. 9위는 최고 시청률 3.0%, 넷플릭스 1,260만 시간의 나의 해피엔드. 8위는 최고 시청률 7.3%의 고백부부. 7위는 최고 시청률 9.3%의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6위는 최고 시청률 9.7%, 넷플릭스 1,200만 시간의 눈이 부시게. 5위는 최고 시청률 10.3%의 소방서 옆 경찰서. 4위는 최고 시청률 10.4%의 응답하라 1994. 3위는 최고 시청률 10.5%의 내 뒤에 테리우스. 2위는 최고 시청률 15.8%의 미세스 캅. 1위는 최고 시청률 26.6%의 불어라 미풍아입니다. 유연석 배우와 손호준 배우 모두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